잘 됐네요. 근데 너무 늦게 찾은 것 같아요. 병이 너무 깊으셔서 날 알아보지도 못하세요. 치매시래요? 전혀 알아보시지 못하는 거예요? 치매라 해도 가끔 정신이 들기도 한다던데. 그래서 그런가? 조카 며느리는 알아보시던데요? 서린 씨 사진 보여드렸더니 알던 사람이래요. 네? 재활한 사람들 말로는 자주 그러신대요. 그 병이 그렇잖아요. 이상한 행동에, 이상한 말씀에. 어쨌든 축하해요. 유일한 혈육을 찾은 거잖아요. 언제 같이 안 갈래요? 결혼하기 전에 고모한테 서린 씨 꼭 인사시켜드리고 싶어서요. 상태는 좀 어떠세요?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녀가신 후로 몰라보게 좋아지셨어요. 아, 그래요? 긴장되시죠? 고모 만나는 거. 전혀요. 빨리 뵙고 싶은데요. 주무시네? 피곤하셨나 봐요. 아침에 목욕하셨거든요. 저 의사 선생님 좀 뵐 수 있을까요? 물론이죠. 가시죠. 예. 전 여기 있을게요. 언제 깨실지 모르잖아요. 예, 그럼 저 다녀올게요. 많은 노인분들이 걸리는 대표적인 치매로는 알츠하이머성 치매와 뇌혈관성 치매가 있습니다. 이 두 가지는 일단 발병하면 뇌세포가 파괴되기 때문에
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기 힘들죠. 아, 그런데 오영숙 씨는 아까 말씀드린 것과는 달리 원인이 된 간질환만 치료가 되면 예전처럼 회복되실 가능성이 꽤 있습니다. 거기다가 과거의 기억들도 빠른 속도로 회복하고 계십니다. 안녕하세요. 물 한 잔 드릴게요. 맞지? 그때 날 찾아왔던 거. 오영숙 환자분 어디 가셨는지 혹시 아세요? 어? 안에 안 계세요?